주택 신고와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에 의하여 2019년도 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기간 1월 1일부터 3월 말까지죠.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거는 예정 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예정으로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화면에 있는 부가가치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가셔가지고 여기에다가 1월 1일부터 예정이니까 3월 30일까지 이렇게 띄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매출과 매입의 명세를 그냥 우리가 평소에 하던 대로 입력을 하시면 돼요. 자, 매출 내역부터 볼게요. 신용카드 매수점표 반응이 있죠? 자, 2,750만원만큼 있다, 그쵸? 근데 이게 부가가치세가 포함이네요. 그러면 2,750만원을 나누기 1.1 해가지고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럼 나누기 1.1 하시게 되면은 2,500에 250이 되겠죠. 그래서 매출의 과세의 신용카드에다가 2,500에 250을 이렇게 띄우시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현금 매출이 있습니다. 220만원 보너스 포함이죠. 그럼 이것도 이제 200에 20이 되겠죠. 근데 이는 전에 현금 영수증을 미발행했답니다. 어라? 그럼 이거는 현금 영수증 발행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매출의 과세에 있는 현금 영수증 3번에다가 넣으시면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현금 영수증을 발행 안 했거든요. 그럼 얘는 선생님 어디에 입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 증빙을 발행하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증빙, 건별이죠? 즉, 기타로 가야 되겠죠. 그게 무증빙은 4번에 가는 거 알고 있죠. 여기다가 자, 얼마를 입력하면 된다? 200에 20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이 사업자는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는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현금 영수증을 발행 안 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건별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게 있는데 이게 2억 5천이죠. 부가가치세가 별도네요. 그러면 2억 5천에 2,500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럼 어디에다가? 일단 세금계산서 발급한 거니까 과세에다가 2억 5천에 2,500을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공급가액 3천만 원만큼은 발급 시기를 경과하여 3월 20일 날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공급 시기가 2월 15일이면 최소한 늦어도 언제까지는 다음 달 10일까지죠. 그러니까 3월 10일까지는 법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야 돼요. 근데 3월 10일을 어떻게 했다? 넘어버렸죠. 언제입니까? 3월 20일 날에 발급을 하였죠. 그럼 이건 뭐가 된다? 지연 발급이든지 아니면 미발급이 되는 거죠. 쌤, 발급을 했는데 왜 미발급입니까? 그 이유는 일단 3월 10일까지는 발급을 해야 되는데 3월 11일을 넘었어요. 넘었을 때는 지연 발급이 될 수도 있지만 미발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연 발급은 언제까지 발급해야 됩니까? 그렇죠. 1기니까 1기 확정 신고 기한까지는 발급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1기 확정 신고 기한은 언제죠? 1기가 끝나는 6월 말일 날로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그러니까 7월 25일까지는 발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7월 25일까지 발급을 하게 되면은 지연 발급이 되는 거고요. 발급을 하더라도 7월 25일을 넘어버리면은요, 7월 26일부터는 그때는 아무리 발급을 해봤자 지연 발급이 아니고 미발급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미발급과 지연 발급의 차이는 뭐가 있습니까? 지연 발급은 1%의 관세지만 미발급이 되게 되면은 2%의 관세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자, 화면을 좀 볼까요? 자, 여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자, 쌤 수업 자료입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 이제 발급 관련 있는데, 자, 발급 관련해지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발급 관련이면은 지연 발급이 있고 미발급이 있는데, 지연 발급은 확정 신고 기한까지 발급하면은 1%예요. 하지만 미발급은요, 그렇죠, 확정 신고 기간을 넘어갔기 때문에 그때는 2%가 된다고 얘기해요. 자, 하지만 얘는 언제 발급을 했습니까? 3월 20일 날 발급했죠. 그러면 3월 10일까지 발급을 해야 되는데 20일 날 발급했다면은
일단 확정 신고 기한 안에 발급을 했으니까 지연 발급이 되는 거죠. 지연 발급 가산세만 3천만 원에 대해 가지고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어디 가면 되겠습니까? 예, 가산세로 가면 되겠죠. 요 가산세 가져가시고요. 자, 지연 발급 어디 있죠? 62번에 있죠? 여기다가 3천만 원에 대해서만 1% 30만 원만큼 가산세를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중요하죠. 잊지 마세요. 별표. 자, 이제 매입 내역입니다. 매입 내역은 세관계산서 수칙은 있는데 1억 8천에 1,800이 있죠. 근데 이 중에는 업무용 소형 승용차 1,500cc에 5인 승짜리의 승용차 공급가액이 2,500과 250이 포함되어 있고요. 기계장치의 공급가액 1,300과 130도 포함이 되어 있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자, 세관계산서는 수치가 1억 8천인데 그중에서 승용차하고 기계는 고정자산이죠. 그럼 고정자산이니까 요두 개를 합친 금액만큼을 빼면 되겠죠. 그럼 빼가지고 어디에? 고정자산 매입에다가 입력을 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계산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문제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할게요. 자, 그러면은 공급가액이 이제 계산기에다가 1억 8천이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마이너스 뭐 해야 되죠? 소형 승용차의 공급가액 2,500을 빼야 되고, 그렇죠? 마이너스 기계장치의 공급가액 1,300을 빼야 되겠죠. 그러면은 1억 4,200이 남죠? 요 1억 4,200이 일반 매입의 10번 자리에 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부가가치세는 얼마입니까? 10%니까 1,422 뒤에다가 입력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승용차하고 기계는 고정자산이니까 고정자산 매입은 11번에다가 넣어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11번에 넣어야 되는 금액은 1억 8천에서 그렇죠. 1억 4,200을 뺀 나머지 3,800이 이 자리에 입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3,800이 바로 누굽니까? 승용차하고 기계의 합이에요. 자, 그러면 매입세금 얼마입니까? 380만 원이 되겠죠. 10%니까. 그래서 이렇게 먼저 입력을 하는 얘기입니다. 자, 고정자산 매입은 별도로 입력하는 거 알고 있죠. 그럼 이게 끝이냐? 끝은 아니에요. 왜? 이 중에서 기계장치는 매입세 공제가 되지만 소형 승용차의 경우에는 지금 5인승이고 1500cc죠. 그러면은 1000cc를 초과했고 8인승이하니까 얘는 불공제 매입세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어디에다가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16번 가가지고 중복으로 한번더 입력을 하셔야 되겠죠. 여기에 50번에다가 얼마? 승용차에 대한 금액 얼마? 2,500에 250만 여기에 별도로 불공제 매입세액으로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 했네요. 네, 더 이상 이제 입력할 게 없으니까 이상으로 이 문제에 대한 내용은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참고로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데, 우리 그 답안지에 보시면은요, 여기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해가지고 여기 19번 자리 있죠. 요 19번 자리에 이제 금액이 아마 적혀 있을 거예요. 자, 이거는 그 정답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적어주셔도 괜찮고, 안 적어주셔도 괜찮아요. 자,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는 누구만 되는 거죠? 그렇죠. 직전 연도에 공급 가액이 10억 원 이하인 개인 사업자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시험 문제는 법인 사업자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이 발행세액 공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금액을 입력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입력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입력을 굳이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된다? 여기에 3번에 있죠. 신용카드하고 현금 영수증 발행한 거. 요거 기억나시죠? 자, 2,500에 250을 더해요. 그럼 얼마? 2,750이죠. 그럼 2,750에 대해 가지고 직전 연도에 연간 10억 원 이하인 개인 사업자는 요 금액을 여기다 적어주면은요. 여기에 대해서 몇 프로? 1.3%죠. 그 1.3%만큼 세액 공제가 되기 때문에 그 공제액이 여기에 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법인기업이기 때문에 이거 세액 공제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채점을 할 때는 요 금액은 넣어주셔도 되고 안 넣어주셔도 무방합니다. 요거는 이제 정답 그 인정 여부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참고하시라고 제가
부분까지 입력을 하였습니다. 자, 됐습니다. 이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은 마감을 하고 ESC 빠져나올 때 저장하시겠습니까? 이해하시면 되겠죠? 확인. 자, 그러면 이제 우리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문제가, 야, 이 문제가요. 제 생각인데, 이 문제가 과연 출제가 되었나 싶을 정도로 처음 보는 문제예요. 이게 너무 쉬워가지고 그동안 출제를 안 했거든요. 근데 2019년도, 참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연도죠. 2020년도, 첫 번째 시험에서, 원래 2020년도 첫 번째 시험은 2019년도로 출제가 되거든요. 그첫 번째 시험에서, 이 문제를, 드디어 이제 처음으로 문제를 낸것 같아요. 세무기급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문제를 또 풀이를 해야 될것 같은데, 자, 앞으로 혹시나 이 문제가 나온다면은요, 이 문제는 그냥 나한테 점수를 주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우리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건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계라든지, 자, 이런 그 고정자산들, 즉, 설비 자산들을 구입하게 되면은요, 조기 환급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조기 환급 받으려면은 이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그냥 여기 있는 이 고정자산들을 그냥 취득 명세서 띄우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입력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쉬워요. 그냥 입력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입력을 하는 거는 자 여기에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 명세서 여기를 마우스로 클릭하시고요. 자 구입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자몇 개예요? 1기 확정이죠? 문제 보니까. 그럼 1기 확정이니까 4월에서 6월까지 놓으시고, 여기다가 그냥 구입한 날짜 다 적으면 돼요. 4월, 잠시만요. 자, 여기다가 0415. 그다음에 상호는 F2 누르고, 첫 번째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문제 좀 보시죠. 상호가 한세모터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한세모터스 해가지고요. 입력을 하고, 자산 구분에 자, 승용차는 여러분들 차량 운반구죠. 그렇기 때문에 3번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공급가액은 3천만 원에 세액은 300.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물론 지금 4월 15일자에 업무용 승용차는 매입세 공제가 안 되죠. 안 되는 건데, 이거는 일단 고정자산 매입한 거에 대해서는 다 입력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불공, 뭐, 과세, 관계없이 그냥 입력을 다 하시면 돼요. 그럼 나머지도 이제 4월 18일, 그 다음에 4월 30일 해가지고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적고 ESC 빠져나올 때 저장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나머지 두 개는요, 여러분들이 입력을 할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자, 현시간부로 부가가치세에 대한 내용은 마감을 하도록 하고요. 이제 원천 징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5번 가도록 하죠. 네, 이제 문제 5번, 원천징수에 대해서 풀이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죠. 다음 자료 이용하여 영업직 사원. 자, 영업직이랍니다. 그렇죠. 자, 영업직 사원은 야간 근로 비과세가 안 되죠. 그래서 쌤이 체크해 드린 거고요. 필요한 수당과 8월분 급여 자료를 입력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급여 자료 입력하라고 되어 있다고 했죠. 그러면은 월급 자료 입력하는 게 포인트죠. 그래서 급여 자료 입력 문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당 등록과 공작목은 풀로 온 자료는 무시하고 아래의 자료에 따라서 입력을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사용하는 수당 이외의 항목은 풀로 체크합니다. 쌤은 항상 이거 풀이할 때 풀로 하기 때문에 전혀 뭐이 부분은 크게 문제할 필요는 없고. 그다음에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네요. 이것도 해야 된다, 그렇죠? 이것도 할 거예요. 단, 전월 미환급세액은 얼마? 30만 원이 있다. 이거 입력하는 거 중요하죠. 오케이. 요거는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작성할 때 입력하시면 돼요. 자, 얘는 매월 작성하고요. 김영수 씨의 급여 내용만 반영한다. 자, 그럼 갑니다. 자, 이 문제를 푸는 방법. 퍼스트, 급여 자료 입력 먼저 하고요. 세컨드,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마지막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먼저, 과세와 비과세를 먼저 선택해야 되겠죠. 자, 과세 비과세 선택하는 방법 간단하게 자, 읽어봅시다. 자, 우리 근로소득 비과세는 근데 그 종류가 많이 있죠. 그걸 다 어떻게 외웁니까? 그렇죠? 그래서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것만 외우시면 돼요. 다섯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첫째 누구? 야간 근로수당. 둘째 식대. 셋째
자가원전 보조금, 넷째, 육아수당, 다섯째, 해외 근로수당. 자, 기억나시죠? 야간 근로수당은 생산직 근로자가 월정액 급여가 210만 원 이하이고 직전 연도 총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거는요. 식대하고 자가운전 보조금 중에서 자, 요 자가운전 보조금은 반드시 자기 차를 업무에 이용했을 때만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식대와 자가운전 보조금은 중복으로 지급할 땐 과세가 된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식대는요. 만약에 회사가 식사를 제공하게 되면은요, 그때는 식대는 과세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절대로 식사를 제공하면 안 돼요. 그다음에 이제 자가운전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인데, 자 이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름값을 우리 경리가 그냥 실비로 정산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실비로 정산 받았으면 그걸로 끝난 거죠. 끝난 건데 월급에다가 운전 보조금까지 주게 된다면 이거는 중복이죠. 그럴 때는 과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육아수당. 이거는 반드시 뭐다? 자녀가 6세 이하가 돼야 되는 거예요. 6세 이하인 자녀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관계없이 그냥 월 10만 원까지만 비과세가 되는 겁니다. 자, 해외 근로수당은 잘안 나오기 때문에요. 이거는 그냥 뭐 참고만 하시고요. 한 번씩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참고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넣어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섯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고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선 문제를 보죠. 자, 먼저 이제 기본급부터 보겠습니다. 자, 과세와 비과세를 먼저 선택해야 되겠죠. 자, 우선 기본급. 기본급은 과세죠. 네. 그다음에 직책수당하고 상여는 항상 과세였죠. 우리 뭐 기본 수업에서도 얘들은 과세임을 다 알고 있죠. 자, 식대가 비과세입니다. 그렇죠? 비과세이고 자가운전보조금 당연히 비과세죠. 그다음에 육아수당 비과세. 자, 방금 선생님이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얘네들은 이제 비과세가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체크 먼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진짜 비과세가 맞는지를 확인을 한번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추가 자료가 나와 있는 거죠. 급여 지급일은 매달 말일이 나옵니다. 그럼 매달 말일, 오케이. 그다음에 회사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고 있답니다. 어라? 회사가 밥을 주네요. 야,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비과세가 안 되지. 맞죠? 그래서 이거는 과세가 돼야 되는 겁니다. 회사가 밥을 제공하거나 또는 뭐 식권 같은 걸 주거나 그러면은요, 이건 무조건 과세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자가운전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고 했으니까 오케이 통과. 자, 그다음에 이제 김영두 씨는 만 3세와 5세의 자녀가 있대요. 뭐 이게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상관없어요. 그냥 한 명이라도 6세 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얘는 비과세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여기까지 비과세를 두 개를 체크했으니까 이제 위에 것만 과세가 되는 거고 나머지는 비과세로 수당을 등록하겠습니다. 자, 등록할 줄 알죠? 네. 자, 원천징수의 급여자료 입력하시면 되고요. 수당 등록을 마우스로 클릭을 해주세요. 여기에 수당 공제 클릭. 자, 웬만하면 순서대로 가는 게 낫죠. 그래서 기본급, 상여, 직책수당. 순서대로 요세 개는 잘돼 있다. 그렇죠? 과세, 과세, 과세. 땡큐. 그다음에 이제 식대가 밑에 와야 되는데, 자, 식대가 오늘은 식대가 어때요? 이번 문제는 식대가 비과세가 아니죠. 그래서 이거 쓰면 안 돼요. 밑에다가 과세 넣고 식대를 하나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과세 구분이 과세일 때는요, 유형 선택은 뭐 굳이 신경 안 써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자, 사용할 거니까 뭐 이렇게 자, 열어 놓으시면 되고, 지금 이 월정액은 문제에서 정기 부정기를 어떻게 뭐 제대로 이렇게 체크를 해라 그런 말이 안 나와 있죠. 그때는 정기 부정기가 채점 대상에 들어가진 않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식대 경우에는 이제 매월 나오는 거니까 뭐 정기로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근데 부정기로 나와도 채점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언급이 없으니까. 그럼 이 아이를 이제 어떻게 한다? 직책수당 밑에 놓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화살표 움직여가지고 위로 올려가지고 너무 올라갔다. 자, 직책수당 밑에다가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자가운전 보조금 있죠? 걔는 비과세니까 그대로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 자, 육아수당이 없네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육아수당 없으면은요, 또 하나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육아수당은 지금 비과세니까 비과세로 놓고, 육아수당.
자, 비가세는 항상 유형 선택하는 거 알고 있죠? 우리 시험 문제를 풀 때는요, 이거 비가세 유형 선택하는 건 어차피 육아수당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그것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F2 누르고, 육아수당 한번더 누르면은요, 여기에 월 10만 원 비가세 있죠? 요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엔터. 자, 그리고 사용 요구에 열어놓으시면 되고, 육아수당을 자가운전 보조금 밑에다가 놓으시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 이제 월차 수당하고 밑에 있는 이세 마리는 사용 안 하죠. 그럼 사용 안 하는 것들은요, 그냥 뭐다 프로 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제 등록 가시면 되겠죠. 공제 등록은 어차피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는 자동으로 뜨는 거니까 얘는 신경 쓸 필요가 없죠. 그러면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순으로 나열하시면 되겠죠. 고국건장. 고국건장, 고용보험 맨 위로 올리시고, 국건장, 오케이.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자, 순서를 선생님이 맞추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는 순서 맞추어서 금액을 입력하면 좀 빠르고 실수가 적어지니까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학자금 상환은 쓰지 않으니까 당연히 풀어놓으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끝났죠?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거예요. 확인. 그래서 이것만 잘하면은요, 거의 뭐, 절반은 이제 우리가 점수를 얻고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귀속 연호는 언제입니까? 언제지? 8월분이죠? 그럼 8월달로 오시면 되고. 아까 우리가 추가 사항에서,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추가 사항에서 어차피 우리가 매월 말일입니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쵸? 여기에서 요거 띄우시면 되는 거예요. 매월, 아 참, 매월 말일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엔터 엔터. 8월 달 말일 날이 언제까지 있죠? 언제까지 있지? 31일까지인가? 그쵸? 기억이 안 난다. 그때는 이제 윈도우의 달력을 보시면 돼요. 자, 선생님 윈도우 달력을 좀 볼게요. 8월 달은 31일까지 있구나. 자, 그래서 31일까지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이해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김영수 씨만 임명하면 되는 거니까, 자, 기본급에다가 얼마? 180만 원 놓고, 상여는, 직책수당이 위에 있었구나. 상관없어요, 순서는요. 직책을 먼저 할게요. 자, 20만 원. 상여가 얼마? 25만 원이죠? 선생님, 순서를 좀 잘못 잡아가지고, 그쵸? 근데 순서는 어차피 상관없습니다. 아까 얘기 좀 해주시죠, 그쵸? 하기야 뭐, 안 들리는데, 그쵸? 어떻게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 미안해요. 자, 식대는 15만 원. 자가운전 보조금은 10만 원이고요. 육아수당은 20만 되겠죠. 그러면 이제 합계가 이제 280만 원이 되는 거고. 자, 고용보험은 얼마입니까? 16,250원. 국민연금은 11만 2,500원. 건강보험은 8만 750원이고, 장기요양보험은 6,870원 되겠죠. 자, 소득세는 얼마입니까? 이거 원래 자동 나와야 되는데 자동으로 안 나오고 있죠. 자동으로 안 나올 때는요, 문제 있는 걸 그대로 우리가 적어주시면 돼요. 5만 원에 5천 원. 네, 끝입니다. 다 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다 했으니까 드디어 급여 자료 입력은 끝났죠. ESC 빠져나오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도 작성하고 있으니까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띄우셔가지고, 자, 매월 신고하는 회사기 때문에, 자, 우리는 거의 다 매월 신고로 나오죠. 그래서 이제 8월부터 8월까지 이렇게 가시면 되고, 자, 지급도 8월 달 말일 날 지급하니까 8월부터 8월까지 가시면 돼요. 엔터. 그러면 자동으로 뜨니까 요거는 그냥 확인만 하시면 된다. 대신에 전월미환급 세액이 있죠. 얼마? 30만 원이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쵸? 그럼 우리가 원래는 뭐다? 5만 원만큼 내야 되지만은, 저번 달에 우리가 환급받지 않냐는 게 30만 원 있으니까, 자, 여기다가 30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죠. 좌측 하단에 30만 원. 자, 그러면 이제 30만 원만큼을 이제 넣어주게 되면은요, 자,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차월 2월 환급세액이 25만 원이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원천징수 이행 상환 신고서는 항상 자동으로 뜨니까 그냥 전월 미환급 세액을 입력하는 이 내용만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상으로 1번 문제는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SC 빠져나오시면서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 이번에 연말정산 문제로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2019년도 6월 1일 날 입사한 장현성 씨 연말정산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에 전근무지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에 별표 반영한 소득명세, 그 다음에 연금저축,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작성하시오. 자, 이건 이제 연말정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하면 되는 건데, 이 사람이 이제 이번 연도에 6월 1일 날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그전에는 다른 회사에 임용하고, 참,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겠죠. 그럼 다른 회사에서 받았던 그 월급 내역들, 그 소득 내역들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 받아가지고 같이 연말정산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전근무지 소득 자료를 입력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 1번. 참고상 보죠. 2019년도 5월 말까지 다니던 직장 삼형전자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입력하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입력하시면 되고, 두 번째, 장현성 씨는 2019년도 1월 달에 옵스텔 계약을 했는데 월세 소득 공제 요건을 충족한답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월세 공제 나중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장현성 씨는 과세기간 종료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했답니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월세 소득 공제 요건을 충족했겠지 뭐, 그렇죠? 그리고 세대주의이며 부양 가족이 없답니다. 그러면 이제 혼자서만 이제 공제를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전근무지 자료부터 입력하면 되는데, 뭐 이거는 여러분들 입력 다들 할줄 아시죠? 네, 그래서 자 연말정산 이제 자료 입력하셔가지고요, 클릭 그리고 F2 누르고 장현성 씨를 불러오시면 돼요. 엔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전근무지부터 이제 입력을 할게요. 그래서 소득명세로 가야 되겠죠. 여기에 종전 근무지 여기로 가셔가지고 근무처를 입력하면 됩니다. 자, 쌤이 하나하나 보여주면서 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 그 문제 좀 보시면서 자, 잘 따라오세요. 자, 여기는 뭐그 그냥 손으로 주식회사 이렇게 적어주셔야 돼요. 삼형전자 그렇죠? 그리고 나서 사업자 번호를 잘 적어주셔야 됩니다. 24581, 2547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요. 자, 근무 기간을 정확히 적어주셔야 됩니다. 2019년도 0201부터 2019년도 5월 31일까지. 0531까지.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 뭐, 감면 기간 안 나와 있죠. 필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급여 입력하겠습니다. 2천만 원. 자, 상여는 여기 있죠. 14번. 여기 따라와가지고 얼마 500 적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이제 결정세액 나와 있죠. 항상 소득세는 결정세액을 적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걸 어디에다가, 자, 밑으로 쭉 내리시고요. 기납부세액에다가 적으시면 됩니다. 알고 있죠? 자, 종전에다가 32만원에, 그 다음에, 32,000원 적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적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요. 자, 밑에 있는, 뭐, 차감징수세액, 주현 근무지 이런 거는 절대로, 적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맨 밑에 보시면은요. 여기에 자 국민연금하고 이런 것들 전부 다 저번 직장에서 낸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입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직장 보험료 요 칸에 가셔가지고요. 먼저 건강보험료는 얼마입니까? 80만 7,500원이고요. 장기요양 보험료는 6만 8,700원. 그다음 고용보험료는 16만 2,500원 적으시면 되고 국민연금 마지막으로 98만 원 적으시면 돼요. 이상으로 소득명세에서 전근무지 자료들은 입력을 완료하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연말정산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자, 지금의 경우에는요, 본인 것만 있는 거기 때문에 쌤이 부연 설명을 하진 않을 거예요. 본인 거는 원래 다 공제가 되죠. 웬만하면 본인 건다 공제가 되죠. 자, 다 공제가 되기 때문에, 가족이 없는 관계로, 그냥 바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현성 씨의 연말정산 자료 보험료부터 보겠습니다. 자, 우리 보험료는 참고로 저축성 보험료는 공제가 안 되죠. 그래서 이 아이는 무조건 X. 그래서 자동차 보험료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보험료는 어디 있습니까? 네, 오른쪽에 보장성 보험, 그쵸? 여기에다가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얼마입니까? 88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교육비. 자, 교육비는 여러분들 한번 읊어봅시다. 교육비는 일단 그 초중고 대학교 다 되죠. 그다음에 취약점도 됩니다. 그렇죠?
근데 대학원, 자,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요, 돼안 돼요? 학원, 대학원, 어학연수는 공제 안 되죠. 다시 누구? 학원, 대학원, 어학연수 공제 안 됩니다. 하지만 대학원은요, 유일하게 누구만? 본인만 공제가 되죠. 본인만 공제가 되기 때문에 600만 원만큼을 입력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육부에 가셔가지고 F2 누르고, 어디에다가, 본인에다가 얼마? 600만 원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자, 이왕 나온 김에 교육부에서 여러분들 중요한 내용들 뭐가 있었죠? 직계존속,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교육비는 공제가 안 되죠. 대신에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공제가 돼요. 그리고 교육비에서 우리가 한도가 있는 게 있었죠. 누구? 그렇죠. 교복 50만 원까지. 그 다음에 수학여행 같은 체험학습비는 얼마까지? 30만 원까지 한도로 공제가 됩니다. 참고하시라고 한번더 얘기 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학원비. 학원비 같은 경우에는 원래 공제가 안 되죠. 근데 누구는 됩니까?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는 공제가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취약전 아동들은 학원비 공제가 됩니다. 요즘 선생님이 이제 수업 시간 때 우스갯소리 그런 얘기 하거든요.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전산의 개와 토익을 다 가르치자. 그러면 이제 공제가 되니까. 미안합니다. 자, 웃자고 한 얘기인데 재미가 없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의료비 가겠습니다. 자, 잘못했습니다. 네, 이런 농담을 하면 안 되는 건데. 그거 지루할까봐 한 농담인데, 그렇죠? 재미가 없다. 자, 그다음에 이제 어디 갔지? 당황했어요. 의료비, 그렇죠. 의료비 가겠습니다. 자, 의료비는 이제, 본인 거니까요. 뭐다 되겠죠. 본인 거니까 전액 공제가 되는 거죠. 자, 우리 의료비에서 전액 공제되는 거네 가지가 있었죠. 어떻게 외웁니까? 본장 65만, 본인, 장, 장애인 65, 65세 이상 경모자, 난임 시술비. 그래서 의료비의 경모자는요, 그 인적 공제는 경모자가 70이었는데, 의료비는 65세예요. 하지만 본인 것만 있으니까 본인 거다 하시면 되겠죠. 근데 안경 구입 같은 경우에는 한도가 있죠. 얼마? 인당 50만 원까지. 안경 렌즈는 50만 원이에요. 그래서 50만 원 한도는 두 가지를 외우세요. 안경, 교복. 자, 본인 신용카드로 긁었죠. 근데 의료비는 신용카드로 긁게 되면은요, 신용카드 중복 공제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게 신용카드 사용액에 여기에 중복으로 들어 있기 때문에요. 요건 나중에 신용카드 할때 중복으로 입력을 할게요. 그럼 일단 50만 원하고, 자, 질병 치료비. 요것도 카드로 꺼죠? 자, 요두개 합치니까 얼마입니까? 안경은 50만 원까지 한도니까 50만 원 그대로고, 500만 원이겠죠? 요 500을 의료비에다가 넣으시면 돼요. F2 누르고, 본인에다가 500. 확인 누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용카드 가겠습니다. 자, 신용카드. 사용액이 있고, 그 다음에 직불카드가 있고, 현금형 수익이 있는데, 신용카드는 의료비를 지출한 것이 포함되어 있대요. 자, 여러분, 원칙. 신용카드는 중복 공제가 안 되죠. 안 됩니다. 보험료를 카드로 긁거나, 교육비를 카드로 긁거나,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들을 카드로 긁었을 때, 무조건 교육비, 뭐, 그 다음에 뭐, 보험료,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공제가 되는 거지, 신용카드로 중복 공제가 되는 건 없어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신용카드가 중복으로 공제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세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누가 있었죠? 첫째, 의료비. 그렇죠. 의료비는 무조건 중복 공제가 돼요. 그다음 둘째는요. 그렇죠. 교복 구입비. 교복 구입비는 카드를 끌고도 교육비로 공제가 되고 카드로도 공제가 됩니다. 현금형 수령도 당연한 거죠. 그다음 세 번째는요. 취약 전 아동. 그러니까 미취약 아동 있죠. 그러면 6세 이하의 미취약 아동들의 학원비는요. 예외적으로 학원비로도 즉 교육비로도 공제가 되고 카드로도 공제가 됩니다. 그렇죠?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의료비 지출액은요. 자, 신용카드, 직불카드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왼쪽에 어디 가면 되겠습니까? 신용카드 사용액에 가셔가지고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신용카드에다가 1,170만 원 그대로 넣으시면 되고, 자, 현금 영수증은요. 120만 원 넣으시면 되고, 자, 직불카드는 위에 있죠? 얼마? 153만 원. 순서가 좀 바뀌었지만은 이해되죠? 끝입니다. 이상으로 신용카드 입력도 끝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 간단하게 정리만 좀 해드릴게요. 신용카드 중복 공제 되는 거세 가지만 딱 기억하세요. 첫째 누구? 의료비. 둘째 교복 구입비. 셋째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는 중복 공제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좀더 알아두셔야 될 사항들이
신용카드는 누가 공제가 안 되죠? 형제 자매가 사용한 명의의 카드는 공제가 안 됩니다. 그건 알고 있죠. 그 다음에 해외에서 사용한 것도 공제가 안 돼요. 뿐만 아니라 뭐까지? 그렇죠. 매월 매월 발생하는 고정비, 아파트 관리비, 세금과 공과 이런 거 납부하는 것도 공제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 그 자동차. 자, 자동차 구입하는 거는요. 카드를 긁어봤자 공제가 안 돼요. 자, 그래서 원래는 안 되는 건데 예외적으로 한 가지 누구? 중고 자동차를 구입한 경우에는 공제가 됩니다. 대신에 다 해주는 건 아니고요. 10%까지만 공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것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 도서공원 사용분 있죠? 이거 진짜 집중 안 하시면은요. 이거 틀릴 수 있거든요. 왜? 이거는요. 자, 이게 보세요. 참고사항에 2번. 도서공원 사용비는요. 총 급여가 연간 7천만 원 이하인 자에 한해서만 추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만약에 이 문제를 풀때 총급여가 8천만 원, 미안해요. 7천만 원을 초과했다. 그러면은 도서공연 등 사용분은 공제가 안 됩니다. 그게 시험 문제로 나왔다고 하면은요. 틀릴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꼼꼼하게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꼭 참고하세요. 자, 이상으로 신용카드 입력까지 마감을 했고요. 자,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자, 이제 월세가 있는데, 자, 월세. 아까 공제 요건 갖췄다고 했죠. 그러면은 월세는 여기에 가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자 임대인 이름 누굽니까? 김민수부터 나와 있죠. 쭉 여러분들이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김민수 같이 입력할까요? 자 김민수 470531에 1535487 입력하면 되고 유형은 이제 건물이 이제 밑에 보시면은 단독이냐 다가구냐 뭐 연립이냐 아파트냐 뭐 이런 걸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유형 선택이 옵스텔 나와 있죠. 문제 보니까요. 그럼 옵스텔이니까 몇 번? 6번을 체크하면 되겠죠. 아래쪽에 보이죠? 6번. 자, 계약은 면접 계약은 55 적으시면 되고요. 주소는 뭐 그대로 그냥 서울 관악구 관악로 1호 적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캐시일은 2019년 0101부터 2019년 12월 30일까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확히 적으시면 되고, 월세액은 연간 얼마? 60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연금 본인 불이익이 있죠? 자, 이거는 퇴직연금이니까 어디로 가시면 돼요? 연금 저축 등 여기 1번으로 가시면 되겠죠? 그럼 퇴직연금이 여기에 보이니까 여기에서 F2 누르고, 그쵸? 왜안 나오지? 딴데 한번 찍었다가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나오죠? 자, 퇴직연금에 1번 체크하고 자 은행에 문제 보니까 우리은행 돼 있죠? 그럼 우리은행 적으시면 되고 자 계좌번호는 120-350-120 적으시면 돼요. 납입 금액은 얼마입니까? 120만 되어 있죠?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연금 저축은요 본인 것만 되는 거 알고 있죠? 연금은 본인 것만 되는 거예요. 가족들이 혹시나 연금 가입했다. 그런 거는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연금은 본인만 된다. 자, 이상으로 여기까지 이제 입력을 다 했습니다. 자, 위의 내역은 본인이 사용하고 추천한 금액이다. 뭐 맞는 말이겠죠. 자, 더 이상 자료는 없으니까 여기까지가 문제 풀이 끝이 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연말정산 문제는요. 그 전근무지 입력하는 것이 좀 중요하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하시면 됩니다. 네, 88회 전산세무2급 실무시험 풀이는 완료되었습니다. 열심히 복습하시고요. 다음 강의 이론 문제에서 뵙도록 하죠.